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정은길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현주 아나운서 대신 제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께 보다 정확하고 전략적인 최고의 입시 전략들을 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울 때 편입을 고려해서 학과를 선택하는 수험생 여러분 계실 텐데요.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내년도 일반 편입을 할 때 입학 정원 모집이요. 올해보다 30, 40%가량 축소된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이 편입을 생각하고 학과를 선택하는 수험생 여러분은 이 점 잘 인지하시고 계획을 짜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험생을 위한 대학 입시의 최종 관문 정시 합격 전략 을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합격으로 가는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청원여고 교사이신 박문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 박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 최고의 진로 진학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인창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시죠. 임병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등학교 임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이사이십니다. 오종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종훈입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요. 케이블 TV, 지상파 DMB 그리고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시 상담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정시 원서 접수가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수험생 여러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지원 전략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상담자와 전화 연결을 해볼까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능 본 고3 학생입니다. 네, 정시 원서 접수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와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하셨어요? 아, 제 성적으로 그 실업계 특별전형 그 임병기 지원 가능한 대학을 알고 싶어서. 네, 그래서 전화를 주셨군요. 자, 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의 내신과 또 수능 성적 살펴볼까요? 예,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과 올해 수능 점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국어교과가요, 3.3등급, 영어 4.0, 수학 5.4, 사회 4.4등급에서 국영수사 4개 교과 평균 등급이 4.3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수능 성적인데요. 언어 영역이 표준점수 99에 5등급 받았고요. 외국어 영역이 표준점수 102점에 5등급. 다음에 이제 탐구 영역은 직업탐구를 선택했는데요. 컴퓨터 일반이 표준점수 53에 4등급, 상업경제 표준점수 51에 4등급, 회계원리 표준점수 46에 5등급을 받았고요. 아마 수리는 아마 응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언어, 외국어, 탐구 기준에서는 표준점수 합계 305점, 100분위 평균은 52.7점 나왔고요. 평균 등급은 4.7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정시 희망대학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볼까요? 가군이 한세대 e-비즈니스 전공, 그다음에 36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또는 이제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요, 동덕여대 영어과,
강남대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용인대 문화콘텐츠학과, 명지대 정보통신공학과, 당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중에 하나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구는요,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또는 광운대 국제문무전공, 또는 홍택대 정보통신학과를 원하고 있고요. 전문대도 이제 지망하고 있어서 한양여대를 또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정훈 선생님은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학생이 이제 일단 수리를 응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해담 성적으로만 봤을 때요. 표준점수 기준으로 상위 누적 55% 정도 해당되고요. 네. 100분위 기준으로는 이제 상위 누적 53% 수준에 해당됩니다. 현재 이 정도 성적으로는 이제 일반 전형 기준으로는 이제 소위 이제 수도권 소재 대학이 힘들 수 있으나 보통 특별 전형으로 응시하는 특성화국의 전형 경우에서는 보통 일반 전형 기준보다 평균 100대 10 정도 낮춰서 합격서 형성되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경기권 소재 대학 가운데 특성화국 전형 가운데 또 합격할 대학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이라 정시를 지원할 때 아마 학교 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서 지원을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예. 전문계 학생들이 올해 이제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이요. 첫 번째, 보통 대학 정원이 올해 좀 줄었습니다. 전문계 특별 전형으로 응시하는 모집하는 인원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합격선과 비교했을 때 좀 더 경쟁도 치열해지고 합격선도 좀 오를 것이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 이제 정시에서 뽑는 이제 전문계 전형이 수시에서 미충원 시에 이월되는 인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에 따라서는 아예 안 뽑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모집 요강을 이제 이번 주 다 지나서 다음 주 발표해야 되는 모집 요강을 좀 상당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성신여대, 단국대, 광운대, 그리고 전문대로는 한양여대도 예. 원하고 있는데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예.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전형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신여대인데요. 수능 100% 전형이고요. 언어, 외국어는 이제 지정인데 수리탐구를 택일해서 반영합니다. 그래서 40, 40, 20으로 반영하고요. 삼육대는 이제 전형 방법이 수능 69, 학생부 40으로 전형하고요. 언해탐 반영입니다. 다음 한세대는 수능 69, 학생부 40으로 전형하는데 역시 언해탐 반영이고 100분위를 성적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보겠습니다. 나군인데요. 당국대는 이제 수능 100% 전형이고요. 언수해탐 4개 영역 반영입니다. 30, 20, 30, 20 이렇게 반영되고요. 동덕여대는 이제 수능 100% 전형인데 외국어와 탐구가 지정이고요. 언어와 수리 중에 태결 반영입니다. 좀 특이하죠. 명지대인데 명지대는 수능 75, 학생부 25고 언수해탐 4개 영역 반영하고요. 이 모든 3개 대학이 다 100분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또 이어서 강남대가 수능 80, 학생부 20인데 언해탐 반영이고요. 용인대는 수능 70, 학생부 30 역시 언해탐 반영인데 강남대는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데 비해서 용인대는 탐구 두 과목을 반영합니다. 평택대가 수능 60, 학생부 40인데 탐구 한 과목 지정에 언수에 지금 택이고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등급을 성적 가능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다군도 살펴볼까요? 네, 다군에서 이제 광운대가 있는데요. 수능 80, 학생부 20이고 언수해탐 4개 영역을 표준점수 반영합니다. 가천대는 수능 100% 전형이고요. 언수해탐인데 어느 외국어 반영 비중이 크죠? 35, 35 되고요. 100분위 반영합니다. 탐구는 한과목 반영입니다. 그리고 평택대는 다군에서 특성화국의 출제 전형을 선발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수시에서 올해 선발했는데 그 미충원에 있는 인원이 있을 때 선발하는 경우고요. 학생부 100% 전형입니다. 네, 이번에는 한양여대의 특징입니다. 예, 전문대로서 한양여대를 살펴볼까요? 전형 방법으로는 수능 60에 학생부 40이고요. 수능 영역별 반영비를 보면 언수회 중 자랑 과목 두 과목을 선택해서 반영하고 탐구 두 과목에서 세 개 영역 반영입니다. 성적 가리고 이제 표준점수를 반영하는데요. 작년도 보통의 합격자 평균을 보니까 330점 정도의 표준점수 합산 정도가 나왔고요. 그 세 개 영역 기준입니다. 그리고 좀 합격선, 커트라인이죠. 대체적으로 300점 이상 정도가 아마 커트라인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 희망대학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이 희망대학 합격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생이 이제 그 희망하는 대학을 이제 여러 개 대학을 이제 그 설정을 했기 때문에 한개 한개 대해 다 살펴보고요. 그 가운데 학생이 그래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 쪽이 어디냐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먼저 가군인데요. 한세대 E-비니스 전공이 있는데 작년도 합격자 커트라인이 평균 100분 69.3이고요. 평균 합격자 평균은 71.7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성적이
약 53과 비교했을 때 약 16점 정도 모자르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한 자료는 일반 전형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특별 전형 기준으로 갔을 때, 특히 특수학교 전형을 갔을 때 저보다 10점 정도 좀 합격선을 내려서 해석한다고 하면 그래도 약간 부족한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요, 언해수탐 전형이죠. 그 세계영역 전형인데 평균 100분이 94가 나왔고요. 학생 점수와는 41점 차이가 나고, 아마 특성화 전형을 한다고 해도 아마 점수 차가 많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나군에서는 용인대 문화콘텐츠 학과가 있는데요. 커트라인이 약 75점 정도, 평균 100분이 76점 정도 나왔고요. 학생이 약 53점 정도 되니까 평균 20점 정도 차이 나고, 이게 이제 일반 전형 기준입니다. 이제 특수화고교 전형을 한다 하더라도 약 10점 정도의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강남대 국제통상학과, 동덕여대 영어과, 당구대 커뮤니케이션학부 마찬가지로 77에서 89점대까지가 되는데, 학생 해당 현재 평균 100분이하고는 점수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다군인데요. 평택대 정보통신학과가 정년도 합격자 평균 100분이 70.5에서 평균 합격선이죠. 75점까지 갔고요. 가천대 언론광고학과는 이제 평균 합격자 평균이, 평균 합격자 100분위가 88.5 정도인데, 학생이 현재 53점 정도 되는 것에 비해서 평택대는 이제 특수화전형으로 비교했을 때 약 7점 정도, 가천대는 뭐 특수화전형으로 비교해도 약 20점 정도의 점수차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종훈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이 현실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있는 대학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그 아무리 전문계 전형이라 하더라도 그 서울권 대학의 합격선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현재 점수로는 합격선이 많이 낮아 보이고요. 현재 가능한 곳은 이제 경기권 대학하고 또는 천안권이죠. 천안권 소재 대학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데, 경기권 대학도 조금 지명도 있는 대학들은 합격선이 좀 높아서 이제 점수로만 본다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재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대전에 소재한 이제 배제되는 나사렛대는 이제 천안권 소재죠. 그다음 나군에도 역시 목원대 또 선문대, 충청권 대학이죠. 다군에는 대전대 한서대 등이 점수상으로 보면 약간 안정 또는 적정을 고려했을 때 지원을 아마 바라볼 수 있고요. 경기권 소재 대학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제 그 아마 전문계 특성이 상당히 이제 복잡합니다. 이제 모집 인원도 적고, 그리고 이제 경쟁률에 따라서 합격선이 많이 요동을 치기 때문에 현재 정도의 기준에서는 충청권 대학 정도에서 한 개 정도 또는 두 개 정도를 적정선으로 잡고 경기권 소재 대학 가운데 하나를 소신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네. 네, 오종훈 선생님께서 서울 경기권 그리고 천안권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한양여자 전문대학교 원서 넣으려는데, 네. 제 성적으로 어느 과를 넣어야 갈 수 있나요? 예, 그 한양여대가 이제 보통 이제 합격자 뭐죠? 그 합격선이 학교 홈페이지 보면 이제 과별로 쭉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체 모집 단위별 평균점이 한 330점 정도 되어야지 그 세계 영역 기준이죠. 합격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주로 7기가 포함된 전형이라든지 조금 이제 뭐죠? 취업이 좀 덜 보장되는 좀 비인기학과죠. 비인기학과로 갈수록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이 이제 점수상으로 합격을 이제 바라본다고 하면 한양여대에서 좀 어문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면 조금 더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전문대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이 4년제 대학과 다르게 복수 지원이 무차별적으로 허용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뭐 어느 때는 300점까지 내려갔다고 하다가 어느 때는 뭐 310점까지 내려가고 하고 그러니까 현재 한양여대 정도에서는 학생의 점수로 봐서 뭐랄까요, 이제 합격 가능성이 약간 정도 볼 수 있는 정도, 좀 이렇게 아주 높지는 않다 정도 생각하시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그 어문 계열 쪽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상담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상담해드린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전략 잘 짜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네, 함윤정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정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특성화 고등학교 전형을 지원할 때 학생부 성적과 경쟁률 추이를 꼭 고려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서울과 경기권에 있는 전문대학도 지원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시에 추천하는 대학으로는요, 가군에는 배제대, 나사렛대를, 그리고 나군에는 모건대, 선문대를, 그리고 다군에는 대전대와 한서대를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여러분의 정시 상담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수험생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상담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박문수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1:1 입시 상담 게시판에다가 수능 성적과 학생부 성적을 올려주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온라인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상담이 완료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문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신 글 아래에 보면 한글 파일이 있습니다. 그 한글 파일을 보면 상담을 해드린 내용이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정시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수능 본 졸업생입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하셨어요? 제 점수로 지원 가능한 교육이나 예술 계열 대학을 알고 싶어서요. 네, 교육과 예술 계열을 궁금해하셨습니다. 이번 상담 분석은요, 임병웅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자, 화면을 보면서 학생의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이 3년간 그 국어가 4등급 후반, 수학 5등급 후반, 영어가 6등급이어서 그리고 사타, 사회가 이제 4등급, 평균 5등급이 넘어가는 내신이 그렇게 좋지 않은 학생인데 재수를 하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언어 1등급에 100분의 99%를 하고 있고요. 수리나 아도 1등급에 98%를 하고 있고요. 국어는 2등급에 이제 90%대를 막하고 있습니다. 정치 1등급, 국가사회가 3등급 해서 재수를 하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좋은 학생입니다. 네, 정시 희망대학 볼까요? 자, 학생 희망은 이제 가학부는 한국교원대 유아교육과, 그리고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나학부는 홍익대 디자인학과, 공주교대 초등교육과, 그리고 다학부는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와 광복대 커뮤니케이션학과입니다.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 있는 학과를 보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런 네. 그 꿈과 미대에 가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싶은 꿈, 그리고 이제 언론 매스미디어 쪽에 가서 활동하고 싶은 언론인의 꿈을 갖고 있는 꿈이 아주 다양하고 당찬 학생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임병웅 선생님께서는 이제 재수하면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다 칭찬을 해주셨는데 내신과 수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학생이 이제 정시에 지원을 할 때는 이제 학생부를 그 많이 반영하는 대학을 가서 이제 안 될 것이다. 네. 내신이 아주 불리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분을 좀 유념을 해야 되고요. 영역별로는 이제 외국어가 등급이 조금 떨어지니까 외국어 반영을 좀 덜하는 대학을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상대적으로 언어 영역에 가중치가 있는 대학 아니면 언수외탐을 골고루 반영하는 대학에 학생이 지원하는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언어 수리가 좀 성적은 좋은데 외국어 조금 나빠서 약간 학생이 좀 실망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균등 반영은 526점이 된다고 아까 보여지는데요. 우리 학생을 이제 반영별을 좀 조정한다라면 어느 뭐 유불리가 있는 조합들이 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이 지원한 그 학과별로 좀 알아봤더니 이제 가군의 한국교원대는 언수에다 100분위로 반영을 하는데 25, 25, 이제 외국어 30, 그리고 20을 반영을 해서 좀 불리한 조합이 될 것 같고요. 역시 가군의 이화여대는 이제 표준점수를 반영하면서 25, 25, 외국어 30에 20을 반영해서 똑같이 외국어 과중치를 두는 대학이다. 다군은 이제 건국대학인데 언수외탐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이제 혼합해서 반영을 하고 여기 또 외국어를 35%나 반영을 해서 또 좀 불리한 이런 조합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군의 네. 학생이 가려고 했던 공주교대 같은 경우는 25, 25, 25 이렇게 반영을 균등하게 해서
이제 좋은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임병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들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은 이제 교육대학 그리고 매스미디어가 있는 이런 대학들인데 대학을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정시 네. 이제 한국 교원 때부터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이제 한국 교원대 초등교육과는 이제 1단계 이제 학생 뭐 2단계 수능을 반영을 하고요. 2단계 면접이 10점이 이제 들어간다는 게 크게 유념을 할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분위는 외국어에서 이제 30%를 반영을 해서 조합상으로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평균 경쟁률이 최근 3년간 한 4.2 대 1 정도 이렇게 이제 좀 나오고 단순합과 그 언수회탐의 가중치를 반영한 점수가 비슷해서 소신지원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원대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교육과 사범 쪽에 이제 그 사관학교로 알려져 있고 복수 전공제가 아주 잘 갖춰진 대학이라 인기학과 초등교육과나 영어교육과 국어교육과를 이제 원하는 학생이라도 점수를 좀 낮은 대로 갔다가 복수 전공하는 이런 방법을 좀 살려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심층 면접에 이 2단계에서 10점이 큰 그 당락을 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논리적인 이런 훈련이 필요한 대학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공주교대 특징입니다. 네, 공주교대 보겠습니다. 공주교대 1단계가 수능 100%죠. 학생 수능이 좋아서 일단 지원하기가 좋고요. 2단계 면접은 3% 정도 들어가서 이제 교원대학보다는 이제 차별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언수회탐이 이제 균등하게 반영되면서 학생의 그 단순합과 그 조합이 이제 비슷하게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이제 2.5 대 1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교대나 사범대학들은 수시로 많이 뽑는 관계로 이제 정시인원이 좀 조금씩 줄어서 네.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의 경쟁률보다 경쟁률이 올라간다 이런 것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과탐이나 수학에 이제 가산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면접에는 이제 그 교사로서의 어떤 그 가치관 그리고 이제 교사로서의 그 적성 인성 이런 것을 이제 함께 보니까 역시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화여대 그리고 건국대의 특징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시죠. 자, 이제 매스미디어를 원하는 대학들입니다. 이화여대 언론홍보 영상 22명을 모집하고요. 우선 선발 수능 100%죠. 그리고 일반 선발은 이제 학생부가 40% 들어가지만 이화여대는 이제 학생부의 1, 2등급 간의 그 점수 차를 그렇게 두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학생에게는 이제 그렇게 불리할 건 없는 이런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국어를 이제 크게 반영을 해서 이 문제가 좀 문제가 되고요. 최근 경쟁률이 이제 한 3대 1. 단순합이 그 526 나오는데 외국어 반영과 100분위를 섞어서 반영을 해보니까 조금 이제 점수가 덜 나오는 네.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이번에는 건국대학교 특징입니다. 네, 건국대학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학과인데 학생을 많이 뽑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꺼림직한 거죠. 일괄 합산으로 이제 수능 100%로 이제 뽑는다. 그리고 100분위 표준점수를 함께 반영을 하고 역시 외국어를 크게 반영을 합니다. 이 사회학부나 그 매스미디어를 다루는 학부들은 외국어를 어느 대학이든지 많이 반영하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학생이 이제 외국어 점수가 그중에 좀 덜 나와서 이제 불리한 겁니다. 최근 경쟁률이 이제 7.5 대 1 크게 나오고요. 단순합보다 역시 학생의 그 가중치를 반영한 그 합이 한 3, 4점 덜 나오는 네. 그 지원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문과정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희망대학 내에서도 외국 영역의 좀 단점을 좀 극복하는 것이 사실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언론 홍보 쪽에도 관심이 있지만 교육대학에도 관심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학생이 이제 선호도 그리고 성적에 맞는 현실적인 대학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대학들이 네, 있을까요? 네. 그래서 학생이 이제 미대에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대는 실기가 이제 중요하고 해서 제가 이제 추천을 하지 않고요. 화면을 보면서 이제 대학들을 이제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이제 가나다군의 적정이라고 한 대학들이 반영 비율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유사하게 나오는 대학들이고요. 이제 상향은 점수가 좀 덜 나와도 조금 이제 그 한번 해본다 생각하는 대학입니다.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점수가 아까 보다시피 좀 덜 나왔고요. 교원대학이 이제 적정하게 나왔고 이제 같은 건국대학을 학생이 이제 희망을 한다면 이제 교육공학과 쪽은 아주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군의 역시 경희대 언론홍보학과는 이제 점수가 한 5 내지 10점 모자라고요.
커뮤니케이션학과나 그 본 것처럼 이제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외국어도 이제 그 교육학과, 독일어 교육학과 이런 때는 점수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걸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요. 다군에서는 경희대학교 자율전공, 상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건국대학을 추천한다면 문화 콘텐츠학과를 이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지금 학생이 이제 교육대학 쪽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대학에는 우리가 정시에도 그 면접을 보거나 인성면접을 보는 교직적성을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고, 또는 마음가짐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유리할까요? 네, 수시나 마찬가지로 사범대학교 교육대학들은 적성, 선생님으로서의 적성을 많이 보는데, 그 적성 속의 포인트는 리더십과 국제화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들을 껴안을 수 있는 이런 그 태도가 되어 있느냐가 교사로의 적성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화 시대에 맞게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도 하고, 평소 학생으로서 또 교사로서의 인성, 선생님이 이제 솔선수범하는 정신, 배려심,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사례와 면접에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교사는 역시 그 논리적인 그 전문직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힘,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저희가 정시 추천 대학과 더불어서 교원대 같은 경우에 준비할 필요 면접 조건들을 말씀해 드렸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올해 하향에는 안정 지원이 많을 거라고 하던데, 상향, 안정, 하향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내년도 수능이 이제 크게 바뀌면서 학생들이 이제 좀 불안해하죠. 그래서 이제 하향 안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대부분의 학생이 다 같이 하향을 하는데 나도 같이 그 정도 하향을 하면 그게 하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하향이냐 상향이냐 이런 그 개념은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보고 통계를 보면서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단순히 이제 배치표 한 장을 놓고 나는 조금 내렸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오산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한 학생이라도 목에 꼭 찾아가서 담임선생님과 꼭 상담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서울교육청, 부산교육청, 뭐 대구 모든 교육청에서 정시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를 했어요. 서울교육청도 어제 이제 배포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의하면 각 대학들이 이제 몇 점 정도가 하향이냐 안정이냐 이제 적정이냐가 점수별로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선생님과 꼭 상담을 해서 그 폭을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네, 네. 가능한 한 많은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 저희가 오늘 상담한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임수영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정시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학생부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언어의 영역에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지원한 것이 좋겠습니다. 정시에 추천한 대학으로는요, 가군에는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를 적정 수준으로, 그리고 나군에는 건국대 커뮤니케이션학과를 적정 수준으로, 그리고 다군에는 경희대 자율전공을 상향으로 추천합니다. 어린아이의 장난감이 아니다. 어른들의 토이이자 예술가들의 캔버스. 예술작품과 상품의 경계에 있는 아트토이를 통해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실현시키는 사람. 아트토이 디렉터를 진로직업 평생활에서 만나봅니다. 홍대 사무실. 피겨 수집이라는 취미를 직업으로 승화시킨 오늘의 주인공, 아트토이 디렉터 이재혁 대표. 벌써부터 이런 피규어라던가 장난감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홍콩이나 이런 시장들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죠. 재혁 씨의 손끝에서 아트토이가 그 생명력을 얻기 시작하는데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인형 위에 스케치하는 재혁 씨. 보통 캔버스라고 하면 우리들이 이제 2차원적인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얘는 3차원의 캔버스 역할을 하는 토이예요. 그래서 이제 캔버스 토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위비라고 부르는 재혁 씨가 창조한 캔버스 토이 위에 작가적 영감을 더한다는데요. 디자인부터 채색까지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한다는 재혁 씨. 우리나라 태극기 컨셉을 잡아가지고
조금 현대적으로 풀어서 재해석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태극기마저도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예술적 감각은 사진첩에서부터 영화를 볼 때마저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구하려고 노력했던 덕분인데요. 가수 DJ DOC의 콘서트나 다양한 광고에 활용될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그의 작품들. 1인 기업의 CEO이자 아트 디렉터. 오늘 가서 작품 드리고 한심해서 매일 분주한 하루 일과를 보낸다는 제 역시 다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기도 하고 전시회를 열기도 한다는데요. 12월 말까지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작품이 몇 개가 판매가 돼서 다시 새로운 작품을 이제 가져다 놓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호텔에서 현재 재혁 씨의 아트 토이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을 전시할 때도 각별히 신경 쓴다는 재혁 씨. 미술관에 작품을 걸듯이 사람들이 보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공들여 준비하는데요. 정성스레 제작한 아트토이의 유통까지도 재혁 씨의 몫. 아트토이 디렉터는 제작에서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트토이의 미적 가치를 알아주는 손님과 마주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재혁 씨인데요. 되게 새롭고 예쁜 것 같아요. 머리에 이렇게 디스코볼이 달려서 그런지 되게 창의적인 것 같기도 하고 방에다 놓으면 좀 방 분위기도 좋을 것 같아요. 아트토이 디렉터에게 토이가 작품이듯이 손님은 관객이자 최고의 스폰서라는 재혁 씨. 관람객들이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 뭔가 더 기발하고 재밌다고 말씀해 주실 때 좀 뿌듯함 같은 걸 느끼죠. 작품으로서 판매가 됐을 때 또 그럴 때도 보람을 느끼고. 오랜 꿈을 현실로 일궈낸 한국 아트토이 시장의 개척자. 예술가이자 기업가로 장난감을 아트토이로 승화시킨 아트토이 디렉터에 관한 오늘의 진로직업 탐구생활이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기본 소양과 경영 및 마케팅에 관한 노하우를 쌓는다면 아트토이 디렉터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진로직업 탐구생활에서는 아트토이 디렉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방문수 선생님, 좀 생소한 직업 같은데 네. 어떤 직업이고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많이 생소하죠. 네. 말 그대로 아트토이라는 것은요, 종이가 아닌 인형에다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트토이 디렉터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 판매까지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건데요. 당연히 그렇다면 필요한 역량이라는 것은 작품을 만들어야 될 테니까 작품을 만드는 뭐 미술이나 디자인 역량들이 필요하고요. 도구로 컴퓨터를 쓸 테니까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 공인대 자격증이나 아니면 또 실무 연수를 좀 받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유통이나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이나 마케팅에도 관심을 가지고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평소에 피규어나 액션 피규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제는 취미가 아닌 직업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다음 주로 다가온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보다 상세하게 정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상담자를 만나볼 텐데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아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직접 전화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아, 예, 이번에 수능 친 학생입니다.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더욱더 신중하게 전략을 짜셔야 할 텐데,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번에 그 대학 지원하는 것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그거 상담 신청한 거거든요. 네. 모든 분들이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학생의 내신 성적과 올해 수능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위국과가 5.3등급 나왔고요. 영어 5.3, 수학 6.1, 과학 5.8에서 국영수과 4개국과 평균 등급이 5.7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수능 성적인데요. 언어영역 표준점수 86에 6등급이고요. 수리 나영을 봤네요. 표준점수 115에 4등급입니다. 외국어 표준점수 93에 6등급. 과탐은 화학 1에서
3등급, 생물일 4등급 받아서요. 언수회과 4개 교과, 4개 영역, 그죠. 표준점 합계 417점이고요. 평균 100분이 낮으면 54점, 평균 등급은 4.9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정시 희망 대학도 알아볼까요? 네, 학생이 이제 가군에서는요, 한성대 멀티미디어 공학과나 36대 동물과학부, 또는 한경대 화학공학과 야간을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요, 한밭대 화학생명공학과 야간입니다. 다군에서는요, 한서대 방사선학과나 한서대 화학공학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문대도 이제 또 살펴보고 있는, 심화하고 있는데요. 동남보건대 방사선과나 혹은 신흥대 방사선과 또는 인덕대 기계설계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종훈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분석해 보시나요? 네. 학생이 이제 원수회가 보통 이제 표준점수 800점 기준으로 보통 환산하는데요. 4인 우적 한 51% 정도 성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자연계 기준에서 4인 우적 50% 정도 나오면은 보통 이제 경기권 대학 소재가 좀 어렵고요. 주로 충청권 대학에서 이제 주로 이제 지원 가능 점수가 뭐죠? 합격 가능한 대학이 나올 수 있는 점수로 보이고요. 보통 전문대로 가게 되면은 보통 보건계열 같이 좀 이제 합격성이 높은 과죠. 취업이 좋은 과들은 이 점수대로는 좀 힘들 수가 있고 전문대 가운데서도 조금 이제 뭐 취업과 조금 이제 무관한 어떤 이제 기계 설계학과라든지 이런 쪽은 좀 더 합격이 가능할 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졸업생이라 조금 더 이제 신중하고 재학생들보다 좀 꼼꼼하게 지원 전략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에 한성대와 삼육대를 희망하고 있고요. 전문대학으로는 뭐 동남보건대, 신흥대를 희망하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 대학들의 정시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학생이 먼저 희망한 이제 한성대, 삼육대 등에 대해서 아마 전형 방법과 수능 영역별 반응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먼저 한성대 가군인데요. 수능 90에 학생부 10% 전형하고요. 언수에 따른 반응입니다. 근데 이게 자연계 전형이다 보니까 수리가 40으로 가장 비중이 크죠. 외국어 30이고요. 여기 이제 가나형을 모두 허용하지만 가형 가산점이 15점, 그다음에 사과탐도 모두 허용하지만 과탐 가산점이 있으면 15점이 있습니다. 삼육대는 수능 60 학생부 40 전형인데요. 수혜탐 전형입니다. 가산점은 수리 가 경우에서 10%의 가산점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한경대는요, 수능 50 학생부 50인데 수혜탐 전형이고요.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가산점을 보면 수리 가형이 20%, 과탐 1과목은 10%, 과탐 2과목은 1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세 개 대 모두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대학입니다. 네, 나군 볼까요? 나군에서 이제 한밭대가 있는데요. 수능 100% 전형이고요. 언수에 따인데 수리와 외국의 반응 비중이 큽니다. 수리 40에 외고 30이고요. 가산점이 있어서 수리 가형의 20%, 과탐의 10%의 가산점이 부여받고 있습니다. 한소대 다군은요, 수능 50과 학생 50%의 전형인데요. 언수회 중 태기, 그러니까 언수회 중 잘한 두 경력을 각각 34% 반영하고요. 탐구는 한 과목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가산점에서는 수리 가형의 3% 가산점, 과탐은 3% 가산점을 부여하고요. 모두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대 정시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전문대의 경우에서 동남보건대를 볼까요? 수능 60과 학생부 40 전형인데요. 언수회탐 중 4경 중 잘한 2 경력 반영합니다. 각각 50% 반영하고요. 신흥대는 수능 50, 학생부 50, 언수회 중 2 경력 잘한 거 2개 반영하고 탐구 한 과목 반영해서 모두 3개 영역 반영입니다. 인덕대는요, 수능 50과 학생 50이고요. 언수혜탐 중 잘한 두 경력을 반영하고 이 세 개 대 모두 100분위를 성적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4년제와 전문대의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오종훈 선생님, 우리 예. 학생의 점수로 희망대학에 합격할 가능성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예. 1차적으로 이제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에 작년도 합격자 평균 또는 이제 커트라인 선을 보고서 아마 학생이 현재 바꾼 성적과 비교했을 때 합격 가능 여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군 한성대 멀티미디어 공학과인데요. 이제 작년도 합격자 커트라인 77.3, 평균 합격자, 합격자 평균점이 79.8 정도 나왔으니까 학생의 점수 현재 58점, 이게 이제 과탐 가산점 포함한 점수인데요. 19점 정도 모자라니까 합격 가능성이 낮게 저게 보고 있습니다. 36대 동물과학부는요, 합격자 커트라인 75.7, 그 다음에 합격자 평균점이 78.3 정도 이상이 돼서 학생 점수와 비교했을 때 17점 정도 모자라서 역시 합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한경대 화학공학과 야간은요, 합격자 평균이 64.3, 커트라인 61.7 정도 나와서
현재 학생이 수혜탕 가산점에 포함됐을 때 61.1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와 비교했을 때는 소신 지원선, 그러니까 지원했을 때 합격이 그래도 가능할 수 있는 선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나구는요, 한밭대 화학생명학과 야간인데요. 이게 합격자 커트라인 71점 중 71점, 학생이 약 56점이니까 15점 모자라서 약간 합격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서대는 방사선학과 다군이 합격자 커트라인 64점 중 학생이 현재 63점 정도 받고 있으니까 소신 지원선도 합격 가능성이 그래도 보이는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 한밭대가 좀 성적이 높은 이유는요. 이게 이제 뭐죠? 개방대, 뭐죠? 산업대로서 복수 지원이 허용되다 보니까 경영대 합격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네. 다음 이제 전문대도 살펴볼까요? 전문대가 보통 이제 이 보건계열 합격선은 뭐 4년제 일반 대학과 비교했을 때도 크게 뭐 합격자 점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남 보건대 경우 봤을 때 방사선학과 합격선을 보면요. 상위 두 경력 평균 100분이 78점이 나왔고요. 신흥대에도 역시 세 경력 평균 100분이 77점 정도 나와서 학생 점수가 조금 이제 부족할 것 같고요. 인덕대 기계설계학과 합격선은 해당 세 경력 평균이 100분이 59.5 나와서 평균점은 이보다 높았습니다. 71점 정도 나와서 학생이 현재 점수로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그래도 보일 수 있는 대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꼭 학생이 좀 합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학생이 합격 가능성이 있는 대학들 중심으로 대학을 추천하신다면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수능이죠. 그 정시라는 거 하는 것은 일단 수능 점수로 어느 정도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 일단은 합격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우선 뭐 원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현재 희망했던 대학과 앞에 제가 설명했듯이 조금 이제 점수가 많이 부족해서 합격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그래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 쪽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가군에는 한경대 화학과 야간 정도가 합격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나군에는 이제 모건대 배재대 등 이쪽에 이제 보통 일반 이공계열 쪽이면 이제 학생의 점수로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다군 한서대 일반 자연계열 모집단이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이제 대학 경우라고 해도 취업이 높은 이제 보건계열 학과는 이런 일반 저 자연계열 모집단에 비해서 합격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면 일반 자연계열 모집단위를 일단 그래도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전문대를 보면 이제 역시 보건계열 쪽은 합격성이 높아서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니까 인덕대 기계설계학과 정도는 또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서 아마 지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아, 예. 네, 한경대와 모건대, 배재대, 그리고 한서대, 전문대 중에서는 인덕대에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께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 그 한서대 화학공학과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설명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네. 예, 한서대 경우가 이제 그 뭐죠? 그 방사선학과 정도가 점수가 이제 좀 그 뭐랄까요? 약간 이제 그 커트라인 선에 근방에서 근접해서 소신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죠? 한서대 화학공학과가 아니라 학생이 원했던 것은 이제 한밭대 화학생명공학과 같은데 한밭대 화학생명공학과는 좀 이제 점수가 조금 이제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이 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서대로 보면은 일반 자연계 모집단이 아마 화학공생명공학과도 한서대 방사선학과가 가능한 거 봐서는 화학공생명공학과는 한서대의 경우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한경대 화학공학과 야간 대학이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오종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우리 학생. 아,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시간입니다.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모연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정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수리 영역과 탐구 영역을 활용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정시에 추천한 대학으로는요, 가군에는 한경대 화학공학과 야간을, 그리고 나군에는 모건대 배재대를, 그리고 다군에는 한서대 자연계열을, 그리고 전문대에는 인덕대 기계설계과를 추천합니다.
임병욱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주신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에 반해서 수능 점수가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네. 근데 반대로 내신은 좋은데 수능 점수가 실전에서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내신이 좋으냐, 수능이 좋으냐, 이것은 이제 그 정시에 반영하는 주요 그 항목이기 때문에 유불리를 잘 따져볼 문제입니다. 내신 좋은 학생은 내신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예를 네. 들면, 단국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1, 2등급 차이를 6점, 예, 2, 3등급 차이를 6점, 6점, 6점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내신 좋은 학생이 이제 가는 게 유리하고, 건국대학은 이제 1, 2등급 차이가 4.5, 2, 3등급은 6, 또 3, 4등급은 9, 4, 5등급은 또 12 해가지고 폭이 아주 커져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을 잘 활용을 해라. 그리고 이제 가톨릭대학은 2점, 7점씩 쭉 반영을 하고, 광운대 2점씩, 명지대학이나 세종대학은 한 2점, 3점씩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네. 내신 좋은 학생들은 이런 그 내신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 대학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정 선생님한테 하나 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한 지 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비교내신이라는 걸 적용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비교내신을 어떤 방향으로 좀 적용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지원 전략에 좀 참고하면 좋을까요? 예, 이게 보통 대학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대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수생부터 비교내신 적용하고요. 또 대학에 따라서는 재수생부터 비교내신 적용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교내신 적용 학년도가 재수생부터인지 삼수생부터인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대체로 정시에서는 비교내신의 그 기준치를 보통 수능 성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능 성적이 아주 좋은데 삼수생 정도 됐다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비교내신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받게 돼 있으니까 그때는 보통 예전에 내신이 나쁘다 의미가 없죠, 그죠? 이제 비교내신 받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사항이 이게 재수생 비교내신 적용 학년도가 네. 재수생부터냐 삼수생부터냐 아니면 N수생 언제부터냐를 꼭 확인해 봐야 되고요. 보통의 경우에서 수능 성적을 가지고 비교해 주는데 수능 성적 가운데도 표준 점수 또는 백분위를 또 그 구분해서도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비교 기준치가 표준 점수인지 또 백분위인지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로 다가온 정시 원서 접수에 대비해 또 오늘도 수험생 여러분과 정시 집중 상담을 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임병욱 선생님 그리고 오종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송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요, 사회 각계 멘토들이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을 합니다.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열어주는 멘토 특강을 준비했고요. 또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과 함께 12월 31일에는 2013학년도 대학 입시 총결산 그리고 내년 1월 1일입니다.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어떻게 달라지나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내일도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대학 입시의 최종 관문, 정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